그때 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난한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온안이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고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의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요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돌이켜서 길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 주리라 하에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 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에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에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말미암아 수퇴하였더라.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요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에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석, 달 등,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베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며 그녀가 끌려 나아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데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을 메었더라. 그가 손을 도로 넣음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 중에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로 내가 만일 그들을 곰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일곱 바구니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사천명쯤이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노다 지방으로 들어가심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고하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 가운데서 떼어 줄 때에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열두 바구니니이다 이 하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 가운데서 떼어 줄 때에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바구니니 일곱 바구니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분께서 벳세다에 이르시에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고울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고울의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울들로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내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연자들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내가 근심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넘어지는 자를 내 말로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이제 그것이 내게 닥치니 내가 힘을 잃고 그것이 너를 건드리니 내가 괴로워하는 도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또내 길들의 곧바름이 아니냐. 워낙은데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둔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을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흩어지느니라.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라.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의 털이 곤두섰느니라.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조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 시간을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겠느냐.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 보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뛰어남이 떠나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심지어 지혜도 없이 죽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 에게 그리스 도의 영이 없 으면 그는그 분의 사람 이 아니 니라, 또 그리스도 께서 너희 안에 계 시면 몸은죄로 인해 죽었 으나, 성령 은의로 인해 생 명이 되시 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 님을 죽은 자들 로부터 일으키 신 분의 영 께서 너희 안에 거하 시면 그리스도 를 죽은 자들 로부터 일으키 신분 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나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통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란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